지금부터 맛있는 라면을 끓여볼까요? 아, 난 근데 라면 끓이는 것보다 먹는 거 더 좋아하는데. 게임 시작. 게임 방법. 방법부터 한번 봅시다. 뭐지? 원래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? 하면서 배워보자. 자, 아, 물을 먼저 넣어. 라면은 물이 생명이죠. 주전자를 일일이 이렇게 해야 돼?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그, 아, 탔네요. 물을 다시 넣어줍시다. 잠깐만, 이거 왜 이래, 뭐야 이거. 잠깐만, 그만해, 미안해. 일단 두 개 먼저 해보자. 두 개를 먼저 스프를 넣고, 이제 끓어오른다, 면 넣고, 이제 마무리, 파, 계란. 자, 나가. 오케이, 맛있겠다. 드세요. 아이고, 짜글이로 맛있는 건데, 이거. 스프 넣어. 끓는다. 파 넣어. 계란 넣어. 줘. 급한대로 합시다. 파만 넣어. 계란 넣으면은 국물 맛 탁해진다, 이거. 라면이 심플하게 먹는 게 진짜 라면이지. 하나는 이거 파라면, 하나는 계란라면. 오케이. 자, 이거 하나 무봐. 맛있다 그러네. 장사 잘 되네요. 이 집 괜찮다. 아, 설거지 잘하는데? 아, 만원 채우면 됨? 오케이, 고. 일단은 두 개 하고 스프 넣어. 파 넣고 계란 넣고 보내. 사람들 이거 라면은 원래 짠맛이요. 파 넣고 보내. 오케이. 이렇게 계란값 바뀌었다. 계란값 바뀌면은 이득이죠? 장사 잘 돼요. 하나는 계란라면, 하나는 파라면. 드세요. 잘 끓인 라면 하나보다 대충 끓인 라면 두 개는 무조건 평타는 간다. 먹어 이거. 그냥 먹어. 계란 안 들어갔는데. 계란 안 넣어도 맛있어. 원래 스프에 라면 넣어도 맛있어. 이거 어떤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서. 야, 역시 끓을 때 끓인 라면이 맛있지. 끓는 물이 참맛. 할 수 있겠는데? 잠깐만. 할 수 있어. 10,000원 할 수 있을 것 같아. 할 수 있어. 빨리. 한 손 걷어붙이고. 아, 깜짝. 아, 정말 애석하기도 제 지금 트위피가 고장 나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. 사운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. 또졌어.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할 수 있어. 이번에는 실수란 없다. 오케이. 맛있는 라면의 기본 조건. 물, 면, 그리고 파. 오케이. 1,000원 벌었다, 그래도. 오케이. 좋아요. 한 번의 클릭 미스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. 좋아. 이번에 실수 한 번 없이. 와, 이거. 이번에 너무 잘 되고 있는데? 나 라면 가게 하나 차려야 될까봐. 약간 김밥 천국 같은 병진 천국. 이거 요런 식으로. 파라면 드세요. 맛있어요, 이거. 파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음. 인간됨. 자, 이거 드세요. 계란라면. 해골밭. 와, 역시 라면 마스터. 라마 병진이라고 불러줘요, 앞으로.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약. 왔다! 좀 아까 싶다, 이거. 아, 15,000원 할 수 있었는데. 쉬.